오늘은 병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의 좋은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땀은 체온 조절을 목적으로 피부 모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무더운 날씨나 운동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후가 무덥지도 않고 지나치게 힘들여서 운동이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땀이 많이 나는 병적인 상태를 다한증이라 정의합니다. 다한증은 크게 신체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국소적 다한증과 전신적 다한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국소적 다한증은 손바닥과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회음부, 이마 코끝 등의 신체 어느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신적 다한증은 대부분 외부적 요인이나 질병에 의해 체온이 상승해서 땀의 분비가 전체적으로 항진된 상태를 뜻합니다. 국내에서 다한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는 반아와 황금, 백작약 갈근 독활, 고삼당귀 지모가 있습니다. 또한 황백과 백출, 황기방풍 생지황, 구기자 산딸의 오미자, 천화분 등도 논문과 임상시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들 약초들은 기운이 위로 오르지 않게 하고 화를 줄이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다한증은 개인마다 정도가 다 다르지만 소양인 체질에서 유독 잘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치료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약초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삼 중 하나로 여러 질병을 다스리는 고삼입니다. 고삼 맛은 매우 쓰고 차가운 성질로 열증을 풀어 전신 다한증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땀을 자주 흘리거나 많이 나오는 것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리작용에서 몸에 오른 열기를 풀어내리는 해열작용과 해독작용이 우수함이 밝혀져 두통 및 땀을 흡수하는 데 좋습니다. 참고로 고삼 성분은 화기로 인한 원형탈모를 막아주어 발모촉진제가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및 탈모 샴푸를 만들 때도 고삼이 사용되는데 두피에 땀은 소양인의 다한증 탈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삼은 뿌리를 말린 다음 탕제 10g과 감초대추, 그리고 물 1리터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바꾸어 30분 정도 더 달여내면 되고 때론 꿀을 첨가해서 환제와 산제로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고삼은 맛이 몹시 써서 감초로 쓴맛과 독성을 해독해도 입에 들어가면 바로 토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과 저혈압이 환자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족다한증에 좋다는 쥐똥나무입니다. 쥐똥나무 성미는 약간 쓰면서 달고 차거나 평하며 광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고서에는 식은땀을 제거하고 유전과 몽정을 치료하며 수발조백 증상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발조백은 나이는 많지 않으나 수염과 머리카락이 회백색으로 새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와 몸 안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는 습열을 제거해 다한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각종 염증 제거와 고혈압에 특효제로 쓰기도 합니다. 특히 임상시험에서 체온이 24시간 이내에 모두 내려갔고 백혈구는 24에서 48시간 안에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쥐똥나무는 사주학적으로 운기운이 제일 강한 밤 11시부터 1시 사이인 자시에 약성이 제일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자시에 하얀 가루가 쥐똥나무에 내려앉는다고 해서 이 가루를 나비라고 하며 백당목과 백남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납은 물에 씻으면 효과가 감소하기에 다음날 자시까지 두고 백납을 다시 맞게 한 다음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납일에 약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약을 만든 후부터는 7시 이후 늦은 밤을 제외한 아무 때나 약을 복용하면 되고 이것을 물에 달여 먹으면 식은땀과 오래 지속된 다한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3-5g 뿌리는 10g 정도를 물을 넣고 달여서 마시면 되고 설사와 복통 동통 증상이 따르는 분은 복용을 즉각 삼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효능으로 많이 알려진 칡뿌리 갈근입니다. 갈근은 달고 평하며 서늘한 편으로 체내에 열을 내려주고 땀의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및 폐경 여성들의 안면 홍조와 얼굴 다한증을 감소시키는 데 쓰이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긴장에 인한 다한증에 효과적이며
몸에서 땀이 많이 발생하여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칠근 약성이 뿌리, 줄기, 잎꽃, 종자 순으로 나타나는데 겨울에는 뿌리를 굴취해서 20g을 달여서 마시거나 차로 꾸준히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한증에 대한 처방 비법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루 내어 환으로 먹는 방법에는 감초 75g과 대황 93.75g, 망초 75g을 배합해서 꿀을 넣고 환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 분말을 내어 먹을 경우에는 감초 3.75g과 방귀 9.75g, 백출 7.5g, 황기 5.625g을 가루로 만들어 내어 꿀을 조금 넣고 끓여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경희대학교 시호가용 골머리어탕을 처방받은 전신다한증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시험했을 때 전신다한증과 갱년기 증후군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호가용 골머리어탕은 시호와 반아, 계피복령 대조, 모려용골 등의 약재를 배합해 만든 약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